최근 김포시 구급 주무관이 인터넷 카페 좌표를 지키며 민원인들에 의해 온라인에서 신상이 공개돼 심적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김포시 30대 구급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차 안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하며 경찰은 유족 측의 실종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위치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9일 밤 김포 한 강로 일대에서 도로 파이미아 포트홀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차량 정체에 대한 다수 민원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한 민원인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땡땡땡이라며 실명과 소속 부서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개하며 그에 대한 비난글이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포시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이 땡땡땡 공무원에게 심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밤에 포트홀 공사를 했는데 차량 정체가 심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 같다며 평소에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공사 현장에 안 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며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의 사망과 항의성 민원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논란의 인터넷 카페에 작성된 글을 보면 공사 중인 현장 사진을 올리며 사진 원본 메타정보 12시 12분에 찍은 사진이라 말하며 11시 30분에 시청 민원실에 통화할 때는 공사 중단하고 정체 풀 거라고 하더니 저 시간에 통과하면서 공사 중단은커녕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에 다시 시청에 전화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시공사에서 공사 계속하겠다고 말을 바꾸네요 라며 담당 공무원은 어디 처박혀 있고 시청 당직실은 거짓 응대를 하나요? 라며 시민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시공사 결정이 우선인가요? 라며 불만은 토로했습니다. 이어 정신 나간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정이 넘도록 원인 해결도 못하는 공무원과 그 수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시공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막 하는지 공무원은 현장 지도도 하지 않고 이 무슨 재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지 라며 민원 폭탄을 넣어야 정신 차릴 거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너무 열받아 민원 통화 기록도 남긴다며 시청 민원 녹음하죠? 녹음한 내용 기반으로 감사 요청하고 싶네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시공사에 휘둘리는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글에는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땡땡땡 주무관이 공사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하네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을 올리며 소속, 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 업무 등이 나온 정보를 첨부하기도 하며 네티즌에 민원 넣는 거에 동조하기도 하였는데요. 댓글 내용을 보면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시청으로 전화했더니 통화 연결이 안 되네요. 다들 전화하시나 봐요. 또 한 번 김포시 무능력을 인정하게 되네요. 시청은 당직실로 전화하셔야 해요 등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낮에 공사하면 한참 차 다니는 시간에 낮에 한다고 뭐라고 할 거고 저녁에 하면 퇴근 시간인데 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해당 공무원도 여러 가지 생각해 늦은 시간, 교통 흐림에 크게 지장이 없을 시간에 진행하였을 텐데요. 진짜 저런 댓글 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이에 일부 네티즌은 역으로 가해자 신상 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란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작성된 관련 글과 댓글들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민원 넣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쓴 이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라며 사람이 돌아가셔서 무서워 글을 지우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돌아가신 공무원과 그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라며 제가 글 작성으로 담당 공무원께 심적 부담을 끼치게 하여 죄송합니다 라며 차책하였는데요. 이어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그저 사과드리고 자중하고 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비판 감수하겠다며 가족에게까지는 누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그저 모두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원인 당사자가 등장하며 핸드폰 번호까지 확보되어 일부 네티즌이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6일 김포시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최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는데요. 김포시는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숨진 30대 공무원을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수집했으며 민원 전화 통화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논란의 카페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지를 올리며 김포시 구급 주무관의 명복을 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하 애도 전문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벽 시간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김포시청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아파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저희 운영진에서는 단순한 민원성 게시물로 판단하여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식의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관해서도 운영진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해당 카페는 과거에도 이런 민원성 관련 글이 다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